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잘 들으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 순위 그 다음 분께 드립니다. 제가 4등하면 5등분이 가져가는 거고, 제가 1등하면 2등분이 친추 드립니다. 친추해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5등하면 6등이고, 4등하면 5등, 1등하면 2등, 3등하면 4등. 그렇습니다. 레디 레디. 아, 장동호 40개 고맙다. 답이 아깝소. 야이! 자, 서로 밀지 마세요. 아, 서로 밀어도 상관없습니다. 골인 시키는 거. 서로 밀고 막 골인 시키는 것도 상관없어요. 뭐 탈락하는 거지. 응, 다 낚였어. 와, 대박. 어, 로봇 골인 있어. 다 탈락. 재경기 할게요. 바보죠? 자, 저 8등입니다. 없습니다. 탈락이고 다시 갈게요. 아이, 순수하게 다 꼬리 나시네. 어. 자,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 실패, 다 실격입니다. 자, 다 실격이고요. 아, 뭐 하세요, 형님들? 예? 일단 그분이 혼자 남는 거니까 합격이잖아. 꼬리 안 했으면. 한명 낚인 것 같은데? 분명? 2명 낚인 것 같은데? 한 명이네. 아, 이제 안 속네, 이제. 이제 안 속네. 자, 근영님 탈락. 예, 근영님 탈락하고요. 빠꾸 없습니다, 이제. 꼴이 납니다, 저.
나 마지막 바뀐 줄 알았어. 누가 똑똑한지 한번 보자. 꼬리는 할 거다, 다 이번에는. 누구지? 자, 저 다음 순위 누굽니까? 아니, 왜 똑같은 걸 해도 똑같이 당하는 사람들 뭐지? 아이고, 현법학 전공님 축하드립니다. 닉네임 뭐라고? 현법학 전공님 축하드려요.